어떻게 할 거냐? 물리질진으로 할 겁니다. 그냥 물리질진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소프트코어에서 물리질진 육성할 거고요. 그리고 앵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싱글플레이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예요. 싱글플레이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위치렉 때문입니다. 지금 멀티플레이, 배틀넷에서 질딘이나 늑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치렉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분명 때리고 있는데 몹이 안 맞고, 나는 멀리 있는데 몹한테 맞고, 막 이런 위치렉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물리질딘 육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얘 왜 이렇게 함?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배우고요. 아, 이것도 날렸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무기를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셉터가 개사기 무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셉터 사주고요. 여기요. 어젠가 와우, 시작이 좋구만. 흐사루스 방패. 아이고, 약간 2K 향기가 나는걸? 옛날에 그래도 내 방송의 장점 중 하나가 좀 또박또박 말이었는데, 나 아직 옛날만큼 돌아오진 않았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캐링 주네. 역시 물리, 이게 이제 아카라 특징. 물리 캐리 가면 패캐링 줌, 마법 캐리 가면은 절대 패캐링 안 줌. 과연 우리 백작이는, 일단 티르룬 하나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탈 애드 네프. 역시나 엘룬 빼고 다 나왔죠. 에이, 과연 엘룬. 웬일이야. 자, 열이랑 돌진이랑 조준이랑 그 다음에 정화까지 찍어서, 정화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미션만 깰 수 있게 해줘 누나. 그렇죠. 깔끔하게 레어 미션비. 맛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신이로 데리고 갈게요. 와, 오늘 말하는 대로 되는 거 봐. 그냥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레일자 강철 오랜만에 만드네. 이제 휴식으로 하고 싶어요. 목걸이 올레디 7 나이스. 좋아 좋아. 야, 시작이 너무 좋아 진짜. 유진도 여기가 은근 답답하긴 해, 좁아가지고. 좋아요, 17레벨 찍었고요. 바로 자맥 만들러 가겠습니다. 칼 애드 바로 해서 이속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띵바가 있으면 쓸만하다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물론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돈이 많아도 아낄 것 같거든요. 약간 저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매찬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드레일이 딱 트랙이어가지고. 오! 웬일로 유니크 두 개나 준대? 이거 8000 딜 좀 보자, 이거. 이거 셀라나? 아! 나가세요. 아, 살짝 밀림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자마자 막혀있네요. 아래쪽으로 혹시나. 오, 뭐야, 사루부츠 나이스. 나이스. 20 달려에 화염주왕 미쳤죠? 쓰니까 옛날만큼 유튜브에 내가 삶을 의존해도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다른 거를. 아이, 뭐 게임을 따라할 필요는 없죠. 그냥 뭐 본인의 취향이. 오! 빠밤. 양손 출동해야겠지. 나중에 그리고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그림자 송곳니 가셔야겠지. 빠밤. 자, 성스러운 성기사 출동. 뚜뚜뚜.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그냥. 매찬 몇 퍼센트? 8% 매찬으로 또 대박을 나와주나? 오늘 듀리엘이 미쳤거든요? 와, 뭐야! 시건 벨트 나왔는데? 야, 얘 이거 좀. 야, 심상치 않다, 이 친구. 진짜. 오늘 뭐 기운이 좋으신가 본데? 장어 드신 거 아니야? 두발이요? 앱지보. 힘 찍고 바로 벨트 변경.
피곤 싸게 찍어주시고 신성한 방패 찍어주시고요. 열이 두 개. 무조건 M룬이지. 500발이 맞는데. 자, M룬. 어, 일단 루비 남았어. 일단 루비 나온. 이러면은 주울룬 나오면은 왕의 은총 바로 갈 수 있고, 루비로 강타 장갑 만들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야, 엄청 세요. 들어와, 들어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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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디아블로도 이러면 돼. 기대가 되네. 오늘 듀리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스들이 아이템 너무 잘 주거든요. 뿅, 뿅. 촤, 촤, 촤.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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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승부를 보겠어. 뚝, 뚝, 뚝. 자, 일단 칼라부터 볼까요? 어, 야, 잠깐만. 일단은 워셉터가 칼라프란 게 나왔고요. 아, 말레브레 가네. 근데 얘도 좋은데, 말레브레가. 와, 뭐야 이거. 공속 장갑까지? 돌파되니 마렵긴 한데. 아,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 가능. 어, 야, 이러면은 잠깐만. 야, 이러면은 말레브레가 세트, 이거 세트 효과 뭐 있지 않나? 어! 가자! 아. 먹어버려야지. 하지. 이소켓이면, 이소켓에. 오케이, 나이스. 여기다가 나중에 가군 만들 겁니다. 16 올레지에 이소켓, 하지. 그거 합니다. 워스피어 나왔다. 요 워스피어 업그레이드 할까? 병한테 이제 몇 병 줘가지고 하는 거. 아이, 진짜. 야, 이게 레어야? 은 아니고 개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에 5%, 그 다음에 뚜껑이 5% 있으면은 5% 확률이 두 번 터지는 거지. 노르너들, 너무 노르너들 이런 걸 너무 많았나 봐. 그래서 레벨도 좀 올립시다. 지금 어차피 명중률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 데미지 약한 것도 있는데 명중률 낮은 것도 문제라서 레벨도 올릴 겸. 나이스, 에메랄드 상급. 좋아요. 어! 어? 무기 졸업이요. 수고염. 시버브요. 좋구만, 좋구만. 맥댐 304. 고대인이요? 오! 나왔다. 이게 더 좋아요. 이거 공속 빨라가지고. 이게 증댐이 150이어가지고 요건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돼요. 나중에 나가로 써도 됩니다. 광신오라를 배우는 30레벨 달성해버립니다. 힘 찍어주시고요. 광신 사용을 해주면 공격속도 이제 올라가죠. 자, 과연 시버블을 꼈을 때 공속. 이거지. 어, 이거지. 이게 질딜이거든. 이게 질딜이죠. 어. 일단은 데미지가 30에서 283인데 와, 공속 빠른데? 본쉴드. 자, 이제 레벨업 하면은. 잠깐만, 나가가 몇이지? 흰민첩이? 막. 와, 잠깐만, 흰 120일이야? 앞으로 흰만 찍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매찬수업 안 하겠습니다. 오늘 매찬수업 안 하고 8% 매찬으로만 잘 왔거든요. 오늘의 달은.
오! 아. 자, 일단 노말 졸업을 했고요. 오늘 노말 졸업한 세팅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괄키 흉터 유니크 워엑스를 제가 프리즈드론 돌아가지고 잡았고요. 먹었고요. 그 다음에 잠행 그리고 야수의 서클릿 요것도 굉장히 좋죠. 지금 고대인의 소양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속장갑 마법도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시곤 벨트 그 다음에 흐사루스 신발 그 다음에 명중률 올라가는 반지에다가 명중률에 화조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전투기술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강 이건 아직 없고요. 용병은 뭐 그냥 아무거나 일단 서리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리빨 시전 하나 넣고 나머지 아이 아무거나 하고 축복받은 조준 그리고 흰민첩 75, 60 활력 100만 맞춰놓고 그리고 스킬은 파라티시 좀 찍어주고 있고 방어는 정화까지만 일단 하나 그리고 전투기술에서는 열이 좀 찍어주고 있었어요. 이거. 요거 마스터하고 요거 마스터하고 요거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악몽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휴! 그래서 일단 노말 졸업 완료.